쇼. 니네들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올겨울 따뜻하게 나보자. 으쌰. 우리 어머니가 여장부시네, 여장부. 아유, 산 속에서 살을 내면 안 하면 안 돼요. 힘도 세시고. 응, 그래야 해 먹고 살지. 응. 나도 옛날엔 공주였는데. 응. 여기 와 살으니까 나무도 해야 되고. 이거 뭐, 투민 씨. 응. 내려갈 때는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타고 내려가면 좋아. 아, 낙엽 타고? 그렇지. 그럼 올라올 땐 힘들게 걸어왔지만 어떻게 해, 올라올 수가 없으니까. 어. 그거 놓고, 이거 놓고 잡아줘. 앉아봐, 앉아봐. 잡아줘. 앉아서 이렇게. 아, 재밌다. 너무 재밌죠? 근데 이 옷은 어쩔까? 아, 재미는 있는데. 이 옷은 어쩌? 개구쟁이 같아. 자, 아, 아이고. 아, 재밌다. 오, 되게 왔지? 금방 왔어. 그럼. 급행이네, 급행. 맞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맨날 해, 맨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던져진 나무들 요거 갖고 오면 되는 거죠? 싣고 내려가서. 아, 여기 지게를 가져오셨구나. 네, 지게 갈라고. 부러진 가지들이 꽤 높은 곳에 있어서 한번 아래로 던진 다음에 지게로 나른다고 하는데 이것도 몇 년 살면서 터득한 나름의 노하우라고 합니다. 어우, 꽤 많은데요? 이거 지우 갈 수 있겠어요? 아이고, 이거 이 정도는 뭐. 너무 무리하지 마. 또 다치면 어떡해. 아이고, 이 정도는. 여기 왔다가. 기본이 기본.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응? 아니, 두어 개 지려니까 그렇게 많이 지니까 이 꼴이 나자뇨. 어떻게 해, 이거. 봉사가 아닌데 중심이 없어서 그랬어. 이게 이 나무 실은 중심이. 혜면이, 이건 말이 아닌데. 구겼지? 아, 이런 실수를. 아유, 어머니 안 다치셨죠? 난 괜찮아요. 괜찮아. 예. 아, 이게. 아유, 산 생활이 몇 년인데 얼른 비켰지. 아, 이게 잘못 실었어. 잘못 실었어. 중심이 없었어. 어? 니네 저기 일 그런 식으로 할 거야. 이게 똑바로 중심을 맞춰 실어야지. 아, 진짜. 아유, 우리 누님 앞에서 완전 사육을. 오늘. 아, 그렇게 그렇게. 자연이 10년차 자존심이 여기서 무너지네. 이번에 잘해 보면 되죠. 저. 잡아줄까? 아니 아니, 됐어 됐어. 됐죠? 아, 불안스러워 죽겠네. 아니 아니. 슬슬 내려가 볼까요? 자, 집으로 갈까요 이제? 네. 아이고, 가시죠. 고생했네. 가시죠. 네.